이제 비밀이 생겼어요. 외출 한번 할 때마다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짱구야, 빨리 좀 나와. 뭘 그렇게 오래 앉아있어? 아, 좀만 더 하면 리유를 쓸 수 있었는데. 응가로 글씨 쓰기 연습 안 해도 돼. 얼른 타. 빠뜨린 거 없지? 다 챙겼어요. 힘차게 출발!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너 혼자야? 배고파서 그래? 내가 맛있는 거 줄까? 어이, 딱해라. 이리 와. 자, 이거 먹어. 잘 먹네. 진짜로 배가 고팠나 보구나. 유기견은 아닌 것 같은데 주인이 밥을 안 챙겨주니? 너무했다. 앞으로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 응? 짱구야, 오늘 흰둥이 밥 줬어? 안 줬는데요. 너 왜 자꾸 밥을 안 챙겨줘? 네가 돌봐주기로 했잖아. 흰둥이가 당분간 다이어트 한다고 먹기 싫다고 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빨리 가서 밥 주고 와. 네. 자, 먹어. 사료 사다 놓은 게 다 떨어지고 하나도 없대. 엄마가 또 깜빡하고 안 사오셨나 봐. 네가 고생이 많다. 엉덩이 외계인! 정말 미안해. 다음에 마트에 가면 꼭 사료 사갖고 올게. 언제 왔어? 이렇게 추운데 계속 여기서 기다린 거야? 이리 와. 추운데 오느라 힘들었지? 따뜻한 데서 쉬고 있어. 배고프지? 많이 먹어. 아, 맞다. 잠깐만 있어봐. 예쁘게 꾸미면 주인이 귀여워해줄 거야. 흰둥아, 어디 갔다 왔어? 공원에 가서 놀자. 야호! 눈썰매다! 북극을 향해 전진! 썰매가 꼼짝도 안 하잖아. 조금만 더 세게 당겨보라고! 자, 배고플 텐데 많이 먹으려. 앞으로 배고프면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
개운하고 좋지. 어디 가려운 데 없어? 와, 깨끗해졌다. 아주 멋진데? 어? 저기요, 누나, 누나. 통닭이랑 순살 치킨 중에 뭐가 좋아요? 전 뼈가 있는 걸 좋아해요. 들고 뜯는 맛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어, 흰둥아! 어? 네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어? 네 몸에서 왜 딸기 비슷한 냄새가 나지? 어! 케이크 먹었지? 나만 빼고 먹는 게 어딨냐? 나도 먹을래! 왔어? 요 며칠 찾아오지 않아서 궁금해하던 참인데. 내가 오늘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거든. 헤어지려니까 섭섭하네. 멍멍아, 너도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내가 잘 돌봐줄게. 흰둥아, 흰둥아, 어디 가서 이렇게 안 오는 거지? 우리 흰둥이 아직도 안 왔어? 네. 이상하네. 오, 들어왔다. 흰둥아, 밥 먹어. 계속 먹다 남은 거 줘서 미안해. 오늘은 특별히 큰맘 먹고 다른 때보다 훨씬 비싸고 맛있는 걸로 샀어. 오, 오늘 짠순이 엄마가 인심 쓰셨네요. 짱구, 넌 흰둥이 산책이나 열심히 시켜. 이러다 흰둥이 살찌면 어쩌려고 그래? 주인 닮아서 삼겹살배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죠.